퇴근해서 집에 왔고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 같고요. 아, 이제 직장하고 집만 이제 다녀야 되겠고, 카페, 식당 이제 가지도 말아야지. 그냥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옥상에서 이제 줄넘기나 하고, 또 옥상에 있다고 가로끝하게 구름이 멋있으니까 옥상에서 이제 멋있는 구름이나 찍고 사진이나 찍고 그래야 되겠네요. 코로나 때문에 진짜 어디 못 갈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코로나에 걸리지 마시고요.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,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요. 각자 잘 버팁시다. 아, 옥상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. 아무것도 안 보이죠. 주변에 뭐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 주변에는 저 구름이 멋있어서 그냥 옥상에 올라와서 그냥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. 집에만 있어야 되겠습니다. 어딘지 돌아다니지는 말고, 왜냐면 뭐 영상 올리는 것도 좋고 사진도 좋지만 우선 제 건강, 각자 여러분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. 코로나에 안 걸리려면 한 사람 이상 있는 데는 가지도 말고, 실내 가지도 말고, 사람하고 마주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. 무서운 코로나야. 이제 저녁밥 먹어야 되겠네요. 맛있는 저녁 식사하십시오, 여러분.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. 지금까지 집 옥상에서 촬영했습니다. UK? 아니, 나는 일하려는데. 어, 그치. UK 먹어줘야지. 이거는 뭐야? 배? 아, 배하고 UK하고 같이 먹는 거야? 배, 사과. 저녁은 만두고. 만두국 먹고 먹어야겠다.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뭐 해먹는 거나 찍어서 올려야지. 만두국 딱 해서 음식 해먹는 거나 찍어서 올려야지. 이렇게 하고. 아, 맛있네. 이렇게 카메라 초점이 안 맞네. 맛있네. 오랜만에 이렇게 먹는 게 맛있네요. 배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. 저녁 되십시오. 저녁 맛있는 저녁 되시고요. 저는 또 다른 장소,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.